아버지 진지왕은 정치를 혼란케 하고 음탕하다는 죄로 왕위에서 쫓겨났다. 아버지는 오촌 여동생 선덕여왕에게 왕위를 양보해야 했다. 시대에 머물지도 못하시. 폐왕의 손자. 그것은 벗을 수 없는 신분의 굴레였다. 그러나 나는 담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적국 고구려로 들어가 연계 소문과 목숨을 건 회담을 하고 바다 건너 외국행도 마다하지 않았다. 중대형 왕자를 만나 한반도에서 최소한 중립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마침내 세계 최강국 당나라 황제와 담판을 짓고 나당 동맹을 체결했다. 나는 신라의 태종무 열왕 김춘추다. 태종 무열왕 김춘추. 그는 이미 서기 640년대에 한중일 삼국을 넘나들며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에게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국제정세를 읽는 탁월한 안목과 치밀한 외교를 통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대립을 끝내고 한반도 최초의 통일국가 시대를 연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사뭇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국 통일을 이룩하고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 통일군주라는 칭송과 외세를 끌어들여 광활한 만주벌판을 잃어버린 민족 최고의 사대주의자라는 오명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이곳 소릉 박물관에는 당태종의 묘인 소릉에서 발굴된 다양한 석상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중 우리의 시선을 끄는 한 석상이 있다. 사람의 하반신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석상은 특이하게도 여자 모양을 하고 있다. 오랜 세월에 쪼개진 상태지만 세겹의 치맛자락과 옷고름까지 생생하다. 这裙子，裙子或者袍子，裙子。这是他的脚，两个脚，他的鞋子的鞋子的这个头，这个是裙子，一共是三重，一重两重三重，这个是他的裙子的带子，从胸前系个带子下垂下来。而且他也肯定认为这是一个女性。 여자 모양을 한 이 석상은 대체 무엇일까? 섬서성 고고 유물관 수장고에는 이 여인상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유물이 보관돼 있다. 지난 2002년 이 석상이 발견된 곳에서 함께 발굴된 석상의 받침돌이다. 그런데 이 파편들엔 석상의 주인을 말해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릿하게 알 수 있는 건 신 그리고 덕이다. 과연 이 석상의 주인은 누구일까? 밝은 신 교수는